제7구 바깥쪽 약간 높았습니다. 결국 볼넷으로 여기까지 걸어나가는 진공주 선수입니다. 투수가 못 던진 공이 아닙니다. 네. 잘 던진 공인데 김동훈 선수가 워낙 잘 봤어요. 그렇습니다. 자, 말씀해주신 대로 투아웃 이후긴 합니다만은 주자 스코어링 포지션까지 가게 됐고 그리고 최준석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겠습니다. 이 백보이가 니코스키 아들이죠. 국내에서도 뭐 저 국내 선수 네. 아들이 백보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종범 선수 아들도 했었고 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못할 겁니다. 아 지금 파울이죠. 네, 파울입니다. 지금 저런 파울이 나오는 것도 처음에는 타자 눈에 들어왔어요. 가운데로다가 역회전이 된단 말이죠.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타자가 지금 디코스키 선수가 역회전을 잘 했네요.